자,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작업 49회요. 자, 여태까지 제가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에 걸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, 요거 만들 때 제가 이제 뭘 썼죠? 요거 이제 플롯이나 이제 인라인을 썼는데, 자,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.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, 일단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? 디스플레이죠. 디스플레이 블럭과 네, 인라인 블럭.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. 블럭은 워낙 기본적인 거니까 패스하고 인라인 블럭으로 잡아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얘보다 더좀 약간 유연한 게 뭐죠? 깔끔한 게 플롯이죠. 플롯 레프트 월 라이트. 자, 얘로 할수 있는 거를 얘도 할수 있고 얘로 할수 있는 것도 얘도 할수 있어요. 뭐 가능합니다, 둘 다. 근데 살짝 다르죠. 근데 얘네들보다 압도적으로 훨씬 좋은 게 바로 뭐냐면은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데서는 좀 쓰기가 어려웠습니다. 쓸 수는 있었지만 좀 추가 작업을 했어야 돼요. 근데 이제는 쓸수 있어요. 왜냐면은 9i가 이제 몰락하고 여러분이 쓰는 거는 다 엣지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. 자, 좀 힘들겠지만 플렉스를 배운 다음에 웬만하면 다 플렉스로 짤 겁니다. 참고로 여러분 이걸 열심히 하셨으면은 이것도 할수 있어요. 또 반대로 이게 내가 그렇게 아직 체화되지 않았다 하시면은 그냥 아예 그냥 이거부터 네, 이거부터는 딱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. 자,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세 개를 올려놨어요, 세 개. 요거. 요걸 다 푸시고, 그 다음 요거 다 푸시고, 요거 다 푸시면 돼요. 근데 이거는 여러 번 풀어야 됩니다. 언제,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데 10분이 안 걸려야 돼요. 한 5분 정도? 네. 여러분, 이거 CSS 디너 해보셨죠? CSS 디너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5분 안에 풀수 있어야 돼요.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것도 한 24단계가 있는데 빨리 풀수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플레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한 15분이나 20분 안에 풀수 있어야 돼요. 한마디로 요거 두개 푸는데 그 어떤 막힘도 없어야 돼요.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하나당 한 세네 번씩 풀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 보시면 이건 총정리예요. 총정리. 이렇게 한번 좀 실험해 볼수 있고 이위두 단계에서 안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우리 수업 페이지에 여기 웹코딩 10강 있어요. 작업 10강. 오늘이 며칠이죠? 9일이죠? 네, 9일 보시면 돼요. 근데 제가 미리 내일 거 오픈해놨는데 이거는 안 봐도 됩니다. 여기서 요거를 보시면은 플렉스로 이제 요런 거를 만드는 게 나와요. 뭐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.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. 동영상까지 있습니다. 필요하면 이걸 보시면 돼요. 자, 이제 요거부터 시작하세요. 하나, 둘.